안녕하여나. 안녕, 난 민준이야. 난 유치원에 다녀오면 손이랑 얼굴을 깨끗이 씻어. 민준아, 괜찮아? 뭐가? 아까 하윤이가 그랬잖아. 나 이사 간대. 정말? 그럼 우리 이제 못 보는 거야? 힝, 나 이사 가기 싫어. 안 돼. 하연아, 가면 안 돼. 하연아, 이사 가지 마. 민준아, 이러고 싶었지? 지금 엄청 엄청 슬프지? 난 괜찮은데. 에이, 너 슬프잖아. 엄청 슬프잖아. 막 슬프자고. 왜요, 엄마? 내일 하연이랑 같이 놀러 갈 거야. 하연이랑요? 응. 재밌겠다. 하연이 이사하면 자주 못 보니까 내일 재밌게 놀자. 네. 망치를 망치. 웃기지? 망치야, 물 막아. 물 막아, 빨리 내려와. 망치야, 물 마셔. 자. 우와. 하연아, 저 양 좀 봐. 쟤네도 우리처럼 단짝 친구인가 봐. 우리 당근 주자. 누구한테 줄까요? 누구한테 줄까요? 오호! 너가 안 준다. 하연이만 그럼 안 준다. 요 캔딩이! 다 됐어. 가자. 우와, 영수다. 왜 얘는 둘이 다 함께했지? 너가 가르치니까 이제 혼내는 줄 알고 왔잖아. 너 완전 예뻐. 응? 염소야, 나 너 흉 본 거 아니야. 이리 와, 당근 줄게. 잘 먹는다. 우럭우럭 잘 자라. 야, 얘가 무슨 식물이야, 식물? 아니, 어른 되려면 커야 되잖아. If you're in the red.
지나가는데 이사 멀리 가서 자주 못 보는데 그래? 하윤아, 이사해도 잘 좀 놀러 와. 네. 민준아, 잘 가. 민준아. 왜? 그냥 들어가는 거야? 하연이한테 인사 안 해? 아까 안녕했어. 아니, 안녕 말고. 이제 하연이 이사 가면 자주 못 보는데 너 하나도 안 슬퍼? 나도 하연이가 가서 슬퍼.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. 민준아,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연이는 네 마음 몰라. 저번에 모래놀이 할 때 생각해 봐봐. 아, 그때 민준이 모래성사 타가 쉬마렵다고 갔었지? 내가 하던 건데 하연이가 마음대로 막 했어. 그때 민준이가 내가 갖고 놀던 거야 하고 말했으면. 맞아, 말했으면 하연이가 다시 줬었을 텐데. 미안하다고 안 해. 나 그때 진짜 진짜 미안했었어. 민준이가 말 안 했으니까 하연이는 미안해하는지 모르지. 그런가? 하연아, 제가 더 놀러 와. 하연이에게 또 만나자고 말해줘야 민준이의 마음을 알고 하연이가 또 놀러 올 텐데. 안녕하세요. 하연아, 하연아, 하연아. 안녕, 잘 지내. 하연아, 나 너 좋아하니까 보고 싶을 거야. 놀러 와. 민준아, 나 잊으면 안 돼. 약속. 약속. 마음을 다 알았을까? 그럼, 민준이가 씩씩하게 말했으니까. 오늘 민준이 진짜 용감했어.